여러분들 오늘은 미출시 바이크인 웨스턴 리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아치 모터사이클의 메소드 143이라는 모델이에요. 여러분들 이 바이크를 제가 대충 조사해봤는데 실제로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차체 대부분이 카본으로 만들어졌고요. 배기파이프 같은 경우는 티타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앞에 이거 헤드라이트인가요? 무늬가 진짜 독특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바퀴랑 뒷바퀴의 사이즈가 달라요. 뒤쪽이 조금 더 두껍군요. 보시면은 엔진 디테일도 진짜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게다가 믿기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이 엔진이 2000cc가 넘어요. 중형차급의 엔진을 바이크에다가 때려박은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도 카본, 여기도 카본, 여기도 카본. 배기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 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움푹 파여 있어요. 뭔가 방패 같은 느낌?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오, 오케이. 바로 달려볼게요. 오, 좋아. 그렇지.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출발 보시면 60마일 돌파, 70마일 돌파, 80마일 돌파, 90마일 돌파, 106마일, 107마일. 여기에서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진 않아요. 제가 바로 핸들링도 볼게요. 바로 왼쪽. 오, 바이크가 뭔가 살짝 무거운 것 같은데. 오른쪽. 그렇지, 핸들링 좋아요. 왔다 갔다. 이거 은근히 어려운 거예요. 물론 게임에서 쉽지만. 여기서 바로 오른쪽. 일반적인 바이크보다는 살짝 크게 돌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어차피 좋아요, 핸들링은. 어? 이번에는 쌩쌩 살리면서 윌리 한번 해볼게요. 윌리 스타트. 보시면 주행 중에도 윌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속도가 조금 빨라졌죠? 보시면 130마일, 140마일, 150마일, 완전 152마일, 154마일, 157마일, 158마일, 제발 160, 160 제발! 아, 코스가 애매하구만. 그렇다면 이제 뉴스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프로. 이번에는 등받이를 볼게요. 보시면 화려하게 꾸밀 수가 있겠습니다. 맨 밑에 거 브레이크 프로, 엔진 프로. 이번에는 머플러 보겠습니다. 기본 머플러도 이쁘긴 한데 와, 이거 뭐야?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머드 가드를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짜 이쁜 것들이 많이 있어요. 2차 스쿱 머드 가드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앞좌석 보시면 시트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맨 밑에 거 경적은 루프에서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이번에는 상징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진짜 화려한 상징들이 무려 11가지. 프로랩스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뒷바퀴 머드가드, 이거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거예요.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카본 블랙,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달아드릴게요.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양상 방사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 타이어 연기. 그 다음에 윈드쉴드, 아 보시면은 위쪽에 있는 창문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식으로 하프 윈드쉴드 골라줄게요.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30마일 돌파, 50마일 돌파, 60마일 돌파, 70마일 돌파, 90마일 돌파, 그 다음에 100마일 돌파. 속도가 대략 115마일까지 나오는군요. 이번에는 윌리를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보시면 70마일에서 시작하죠. 80마일, 90마일, 100마일 돌파, 125마일, 130마일, 140마일, 150마일, 160마일 돌파, 168, 170마일 돌파. 아니? 어?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뻥 뚫린 고속도로를 윌리로 달렸을 때 170마일이 나와요. 운전을 잘하시는 분이라면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참고로 비즐란트의 최고속도는 150마일. 이게 말이 됩니까? 레이저는 152마일이에요. 참고로 히드라 같은 경우는 220마일. 어우, 빠르네 얘는. 제가 하쿠초 드래그랑 한번 달려볼게요. 출발! 와, 역시나 빠르네요. 70마일 돌파, 80마일 돌파, 90마일 돌파, 100마일 돌파. 와, 드래그가 빠르긴 하구나 진짜. 112마일. 그리고 여기서 코스 종료. 이번에는 페가시 바티랑 윌리로 대결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그렇지, 잘 가고 있어요. 120마일, 130마일, 140마일, 150마일, 160마일. 점프! 그렇지! 나이스 샷! 여기까지! 완벽해! 이번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볼게요. 거의 직각에 가까운 바위가 있어요. 하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출발! 보시면은? 보시면은? 여기로 올라간다고? 진짜로? 아니? 와! 아니? 이게 말이 된다고?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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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게 말이 된다고? 여기 진짜 완전 직각이거든요? 여기로 올라왔어?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힘이 진짜 말도 안 되겠어요. 아직은 미출시지만 이 사양 그대로 출시가 된다면 좋겠군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